slowly. Off ya!네, 안녕하세요. 필립 판사입니다. 오래간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가 가이드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촬영을 거의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카메라를 한번 잡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피크닉 갑니다. 아, 어디로 피크닉 가냐? 저희가 얼마 전에 땅을 샀거든요. 근데 저희가 땅 산 지 한 달 좀 됐죠? 그런데 아직 가보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시간 내가지고 로즈 동생 식구들도 같이 해가지고 거기 산 땅에서 피크닉을 하려고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과연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저희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가서 한번 구경해보고 또 졸리비도 사가지고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만에 우리 강아지들도 좀 야외 나가가지고 콧바람 씌우려고 지금 같이 데려가려고 합니다. 네. 우리 요놈 요 유리는 수술 잘 받아가지고 이제 완전 회복되어가지고 아주 잘 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 강아지 두 놈한테도 아주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차 안에서 말썽 부리지 말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러는지 고속도로에 차가 좀 많이 밀리네요.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요 강아지는 졸려가지고 눈을 껐다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아주 편안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저희 산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펜스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로즈 동생 남편이죠, 우리 동서가 아주 수고해 줘 가지고서 이렇게 깨끗하게 펜스도 만들어 가지고 일단 금방 걸어놨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돈도 벌어가지고 근데 집을 지려고 합니다. 예. 여기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예. 로드 동생 식구들이 텐트를 만들어 놨네요. 오늘 여기서 피크닉 한다고 다들 애들 데리고 나와가지고서 지금 여기 피크닉 장소를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네, 여기 임시 펜스는 이 대나무는 로드 친정집 옆에가 바로 대나무 숲이 있어가지고 그 대나무 잘라간 다음에 우리 동서가 이런 재료들 사가지고 인부 구해가지고서 작업을 해놓은 거거든요.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네. 이거 한 대 총 한 만 페소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동서가 시청 지적과에 있어가지고 이 국적의 문제 그 처리하는데 아주 너무 편하게 그리고 세금도 아주 좀 할인받아가지고서 아주 저렴하게 등기 이전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네.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예, 저 이쪽을 이쪽에서 보고서 얘가 앞으로 보고 저 앞에 입구를 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열심히 돈 모으고 있거든요. 네, 조카들 위해 가지고 이거 비누방을 놀이 사왔는데 아주 재밌게 잘 놀고 있네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주 비누방을 놀이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벌써 다 했나? 금방 다 썼네. 오, very good. 싹. 엄반. 네, 오늘 점심은 잘리비에서 치킨을 사가지고 왔거든요. 잘리비에 치킨 한 조각씩 아이들 먹으려고 프렌치 프라이스하고 뭐 햄버거도 사왔습니다. 저는 통째로 들고 뜯겠습니다. 밖에서 졸비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네요. 좋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저희 강아지가 습격을 해가지고 이거 졸리비 치킨 그 뼈를 갖다 지금 물고서 두질 않아가지고 지금 뺏고 있는데 줄려나 모르겠네. 와. 네, 이제는 졸비를 먹고 또 가져온
산미겔 라이트로 지금 맥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데서 밖에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죠. 예. 저는 조금 있다가 더 맛있는 거를 만들어 먹을 예정입니다. 네, 강아지들이 좁은 집에 있다가 넓은 데 나오니까 아주 신이 나가지고 잘 뛰어다닙니다. 예. 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완전히 수술해가지고 회복 다 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물병원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런 데서 또 맥주 한잔 먹어 마시죠. 로즈, 에스 마사라, 사미겔. 다음에 올 때는 여기 골프 공이랑 골프채 좀 가져와야 되겠어요. 이 잔디에서 골프 연습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거리는 뭐 길지 않지만 그래도 못 쓰는 공은 저쪽으로 날려보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숏 게임 연습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구들과 오래간만에 야외에 나와가지고 뭐 임시 천막이지만은 그냥 잠시 여기 앉아가지고서 피크닉을 즐기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네. 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동서가 이 텐트를 잘 쳐줘 가지고 더위를 잘 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또 오늘 덥지가 않네요. 그래가지고 좀 아주 바람도 솔솔 불고 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깔라만시를 심어놨거든요. 네. 안 죽고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 이게 또 언제나 커가지고 여기서 깔라만시를 따먹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요거 지금 문을 잠깐 열어놨는데 요놈이 탈출을 해가지고 지리창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아이고 이거 집에 어떻게 가나? 어떻게 해? 저기 이웃에 가가지고 물로 좀 씻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참 나오니까 또 사고를 치네. 네 이웃집 가가지고 샤워하고 왔습니다. 깨끗하게 젖었네. 아이고 밖에 나오면은 이거 야외에서 라면 끓여 먹는 맛이 최고죠. 그래서 따뜻하게 가져와가지고 지금 라면 끓이고 있습니다. 네, 라면이 아주 잘 굽고 있습니다. 냄새도 좋다. 와, 라면 다 끓였다. 네. 컵에 담아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아. 바로 이 맛이야. 아우. 어우, 좋다. 아, 맛있다. 네, 오늘 하루가 다 저물어 가네요. 석양이 보이는 곳인데 구름이 껴가지고 석양을 못 봐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금방 어두워질 것 같은데 이제 라면 한 그릇 하고서 이제 저희는 또 마닐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가 완전히 져가지고 지금 핸드폰 불빛에 그냥 앉아가지고서 몇 잔씩 하고 있는데 옆에는 또 이거 뭐죠? 본파이어라 그랬죠? 한국에서는 캠파이어라는데 지금 대나무 쪼개가지고 지금 보파이어 만들어가지고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모기도 꽉 좋네요 진짜. 네, 다음에는 올 때 텐트 가져와가지고 하루 자고 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편안한 토요일 하루를 본파이어를 보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차가 좀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있다가 좀 차 덜 밀릴 때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저기 또 가이드 일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